스마일 스프링 기둥 재료예요. 260 파스텔메이트 2개, 12인치 라운드 그린 5개, 라임 그린 5인치 5개, 파스텔메이트 옐로우 18인치 1개입니다. 예, 260으로 스프링 고기 풍선을 만들 건데요. 우선은 이번에 만들 스프링 고기는 굵기를 좀 주면서 말리는 정도를 촘촘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260에 바람을 끝까지 넣어 풍선을 늘려주는 과정을 먼저 해줍니다. 그 이유는요? 풍선을 스프링 모양으로 잘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 네. 예, 한번 불어서 늘려준 상태에서 도구를 이용해서 풍선을 감아주겠습니다. 감아줄 때는 늘어난 면이 평평하게 보이지 않게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공기를 주입할 때 공기가 천천히 들어가게 할수록 펄이 촘촘하게 눌러줍니다. 인플레이터는 부는 속도를 조절하기는 어려워서 인플레이터로 할 때는 한 번에 불지 않고 나눠서 불어주면 됩니다. 영상처럼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공기를 급하게 넣으면 펄이 좀 더 넓게 감기고요. 공기 주입을 천천히 할수록 펄이 촘촘하게 감깁니다. 스프링 모양으로 만든 거는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은 260으로 다할리아 꽃잎 5잎 세트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5인치 풍선으로 4인치 정도 크기를 5 클러스터로 한 단 준비합니다. 아, 네. 그리고요? 그 다음은 12인치 풍선을 8.5인치 정도로 그것도 동일하게 5 클러스터로 한 단 준비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요소들을 다 연결하면 되나요? 예, 이제 연결만 해주면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18인치가 빠졌네요. 예, 18인치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2인치 파이프 클러스터를 준비했어요. 몇 인치라고 그랬죠? 8.5인치 정도로 불었고요. 부러진 크기는 뭐 달리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12인치 풍선 위에 5인치를 얹었어요. 아주 본 모양일 건데요. 3단 풍선꽃을 만들 때 보는 모양일 겁니다. 아, 네. 주입구를 이용해서 연결하네요. 12인치 풍선 주입구를 이용해서 5인치 단과 당겨 걸어주면 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스프링 고기한 풍선을 연결할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스프링을 지금 5인치 중심 부분에 걸어 연결해 주면 됩니다. 주입구가 아니라 꼬리 부분인데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꼬리 쪽을 연결해도 되고 주입구 쪽을 연결해도 됩니다. 네. 5인치에 걸어서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만들어 놓은 다할리아 꽃잎을 주입구에 걸어줍니다. 그냥 걸어주기만 하면 되나요? 우선 바짝 당겨서 걸어주고요. 이때 다할리아 꽃잎 모양이 수평이 되게 스프링 고기 풍선을 약간 힘을 주는 것이 요령입니다. 네. 다할리아 꽃을 그 중심 부분을 연결하면 되는 거죠? 예, 가운데 중심 부분에 늘어지지 않게 당겨서 걸어줍니다. 18인치 풍선만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18인치 풍선으로 달았을 때는 그 풍선 무게에 의해서 스프링 형태가 바로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2인치 풍선이 적당합니다. 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12인치 풍선이 적당하고요. 만일 18인치로 한다고 했을 경우 헬륨을 넣어서 만들면 됩니다. 아, 일반적으로 가랜드 기둥을 만들어서 스마일 기둥을 만드는데요. 여기서는 스프링 고기를 이용해서 약간의 움직임을 주면서 아이들이 재밌어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스마일 풍선은 인쇄 풍선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직접 그리셔도 돼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세요.